안녕하세요, 싱쿵입니다. 오늘은 자취한끼인데요, 초간단 버전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치와 부재료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총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셋 다 초간단이에요. 흔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 다음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햄이 들어간 김치찌개하고, 그 다음에 참치김치찌개, 3가지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우와, 무거워. 일단 김치가 있어야겠죠? 얘를, 저는 완전 묵은지를 준비했어요. 이거 하나. 근데 우리 집에 묵은지가 없다 그러면 꼭 묵은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주세요. 김치는 굳이 도마에다가 넣고 자를 필요가 없어요. 김치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물기 그냥 안 짜고 김치만 건져서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가지를 만들 거니까 세 군데에다가 김치를 나눠서 넣어주세요. 오늘은 1인 기준으로 한 두 끼에서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게요. 김치는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3분의 1컵 이 정도 이렇게 김치 나눠서 담아주고요. 혹시 우리 집 김치가 너무 시거나 아니면 양념이 별로 맛이 없다 그러면 물기를 꽉 짜가지고 해주세요. 아니면 한번 씻어내거나요. 근데 김치가 맛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익었다 하면은 이렇게 안 씻고 그대로 넣어도 충분해요. 그냥 국물 살짝 넣고, 햄은 마트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할인해서 많이 팔잖아요. 저 1,100원 주고 햄 사왔고요. 자기 취향대로 햄도 썰어주세요. 너무 기니까 자르자. 고기는 4,050원 주고 사왔거든요. 앞다리살 국거리용으로요. 돼지고기 이거 조금 비싼 것 같아요. 460g인데 더 싼 마트 가면은 엄청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1,000원어치만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돼요. 참치는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찌개용 참치도 있는데 참치하고 김치만 넣는데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을 것 같아서 고추참치를 사왔습니다. 주 재료보다 김치가 살짝 더 많아야 돼요. 주 재료가 많이 되면은 살짝 김치 맛이 죽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김치찌개 같지가 않더라고. 김치찌개 고기는 약간 비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맛있어. 이제 물을 부어줄 건데 재료를 항상 넣을 때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뭐 인분수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물 양은 평평하게 이렇게 했을 때 딱 잠길 만큼만, 낙낙하게 잠길 정도만. 됐어. 이대로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원래 한번 볶아가지고 물 넣고 끓이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단 버전이니까요, 원래 기름 살짝 넣고 김치 볶고 고기면 고기랑 같이 볶아가지고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충분히 빠져나오면 이제 물 넣고 하면 더 맛있어요. 저는 완전히 푹 익은 걸 좋아해서 푹 익게 끓여줄 건데 그거 아닌 이상은 한 10분 정도만 끓여줘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밑둥 부분이 좀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네, 이렇게 한 12분간 끓여줬는데요, 김치가 잘 익었죠. 엄청 두꺼운 거 빼고는 다 익었습니다. 햄 넣은 것도, 요거는 진짜 잘 익었다. 그리고 이 참치 넣은 것도. 근데 맛있어 보이는 건 참치 넣은 게 가장 맛있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뚜껑을 덮고 끓여야 돼요. 뚜껑을 만약에 열고 끓이면은 수증기가 다 날아가가지고 물이 다 쫄아버려요. 그러면 물을 계속 추가해야 되거든요. 뚜껑을 열고 끓일 거면은 애초에 물을 좀 많이 잡던지 아니면 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던지 애초에 뚜껑을 닫고 끓이던지. 간을 볼 건데 김치가 정말 맛있고 김치 간이 잘 돼 있다면은 굳이 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김치가 너무 실 때는 설탕 조금, 신김치의 맛을 내고 싶어 할 때는 식초 조금, 국물이 너무 희특해 하면은 고춧가루 조금, 간이 조금 안 맞을 때 간장이나 소금 조금, 간장 살짝 넣고 그 다음에도 간이 안 맞으면 소금으로 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디톡스 중이라서 맛을 못 보고. 엄마! 조금 싱거? 햄은 약간 싱겁고 요거는? 이거 조금 돼지 냄새 조금 없애야겠다. 참치는 맛있어. 참치는 맛있어? 참치는 건들 필요가 없어? 돼지 김치찌개는 간은 맞아요? 그럼 하고 후추
조금 싱겁다고요? 간장 한 반 큰술 넣고 돼지도 간장 반 큰술 넣고 돼지는 잡내가 난다 했으니까 후추 약간 넣고 이제 간을 봐주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네! 끝! 이렇게 해서 초간장 김치찌개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추 참치 넣은 거는 진짜 딱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초간장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고추 참치로 만든 김치찌개는 고추 참치와 김치만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잡내가 약간 나니까 후추 살짝 들어가면 좋고요. 간은 다 따로 하진 않았어요. 따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치 국물이 더 들어가면은 간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김치 국물이 덜 들어가면은 더 싱거울 수도 있고 하니까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은 간장 조금 넣고 그 다음에도 부족하면은 소금으로. 왜냐면 간장 향이 너무 강해 버리면은 맛이 또 이상하게 되니까요. 여기에 뭐 양파, 파 이런 거, 청양고추, 뭐 다진 마늘 이런 거 추가하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 김치가 너무 맛이 없다 아니면 너무 시다 이러면은 한번 씻어내고 김치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뭐 고춧가루랑 간장, 소금 다 부재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첫째는 맛있는 김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김치찌개 마스터 초간단 버전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